예, 안녕하세요. 오스카입니다. 아, 저는 2022년 두나무 한국 프로탁구 리그 개막식장에 와 있습니다. 아, 지금 막 개막식이 끝났고요. 네, 본격적인 개막전 경기에 앞서 저희가 재미난 이벤트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아주 인기가 끌어오르고 있는 네, 이곳의 현장 분위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감독님과 같이 탁구 이벤트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탁구 이 사람하고 시합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탁구야, 내가 잘 몰랐는데 지금 국가 감독님이 되잖아요. 여기다 탁구에서 감독님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탁구 잘하시는 거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왕이 하시면 했지. 왕이 하시면 했지. 왕이 하시면 했지. 이벤트 경기가 아주 재밌게 진행되겠습니다. 네, 두 분은 아주 개인적으로도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김정훈 대표님, 예, 지금은 롤라코리아의 대표님이신데 아, 과거에 저희 탁구닷컴의 후원 선수이기도 하셨죠. 그리고 주세혁 국가대표 감독님께서는 지금 현재 탁구닷컴의 후원을 받고 계신 아, 선수이자 감독, 예, 이제는 이제 감독의 역할만 하게 되겠지만 예, 저로서는 두 사람 다 깊은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 저희 탁구대, 넥시 탁구대회에서 이런 경기를 하게 됨을 또 상당히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경기장을 보시면 원래 하얀색 기둥이 있어서 그 기둥 색상이 공과 같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셨는데 그 하얀색 기둥이 지금은 저희 탁구대와 같은 디자인 색상으로 바뀌어 있죠. 아주 좋은 체감 같아요. 더욱더 한국 탁구라는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되었습니다. 탁구가 많이 화가 났네요.
아무래도 저 옷을 입고 축구를 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제 실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석 감독님 많이 웃고 계시네요. 7대9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